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은 어떤 메뉴를 만들어 볼까요? 아, 우리가 뭐 아이스 메뉴 그거 많이 만들었죠? 네. 아이스 에스프레소, 아이스 카페 아메리카노, 네. 아이스 카페 라떼, 네. 아이스 카푸치노, 카푸치노 아이스 카페 마키아토까지 만들었네요. 네. 상당히 많이 만들었네요, 그죠? 네. 뭐 그 이외에도 아이스는 굉장히 많이 있겠죠. 네. 그러면 어떤 메뉴 하나 만들고 싶어요? 저는 예쁜 메뉴. 예쁜 메뉴. 아, 그럼 안 되겠다. 우리 부원장이 예쁜데 부원장은 더 예쁜 메뉴를 어떻게 만들어? 만드실 수 있어요. 아, 그런가? 자신 없는데? 뭐 어떻게 보면 좀 하실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뭐 이 하트라든가 아까 우리 뭐 그림 그렸던 거 뭐 네. 이런 걸로 더 이쁘다고 할 수 있겠지만 또 커피라는 건 어때요? 흰색과 또 커피색이 어울리지니까 네. 아, 뭐 층을 있게 지는 것들도 참 좋아하시라는 거지. 그런 거 정말 좋아해요, 사람. 그러니까 뭐 층을 지는 대표 메뉴가 뭐가 있을까? 라떼 마키아토. 라떼 마키아토. 근데 실제로 또 매장에 현장에 가 보니까 아이스 라떼 마키아토를 뭐 아이스 라떼 마키아토라는 걸 파는 데도 없고. 네. 캐러멜 마키아토 정도는 있는데 네네. 사실은 이게 좀 구분이 잘 안 가잖아요, 그죠? 그쵸. 이게 라떼인지 그러니까 뭐 드레질 해가지고 카푸치노 아니 드레질 해가지고 라떼 마키아토 캐러멜 마키아토 드레질 없으면 아이스 라떼 뭐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쵸. 따뜻한 것도 구분이 안 되지만 아이스는 더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그 핫 메뉴 방송할 때 라떼 마키아토 할 때 우리 층을 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되게 이제 관심도 많고 요즘은 대회에서도 그런 걸 또 많이 하더라는 거죠. 제가 뭐 작년에 그 장애인 기능 경기 대회 네. 제가 심사위원장을 하면서 대회를 네. 할 때도 라떼 마키아토를 넣었는데 네. 우리 장애인 친구들도 굉장히 잘하더라는 거죠. 이제 이제는 어쩌면 라떼 마키아토가 아주 보편화된 것 같아요. 거기다 이제 캐러멜 들어가면 캐러멜 마키아토, 네. 또 헤이즐 들어가면 헤이즐 마키아토 네. 이렇게 각종 이런. 근데 이제 우리 핫에서는 여러분이 이런 팁을 드린다면 자몽이라든가 이런 새콤한 맛, 네. 신맛 나는 시럽들은 안 된다는 거. 그렇죠. 산도가 강하면. 그렇죠. 근데 아이스는 괜찮다는 거. 네. 또 이런 것들 하나의 또 어떤 또 팁도 들을 수 있죠. 그래서 아이스 라떼 마키아토도 화처럼 똑같이 3단원 한번 층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로 만들 건데 하나는 여러분 집에서도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 하나는 조금 더 이제 재료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좀 기술을 좀 가미한 부분을 가지고 만들 건데 네. 뭐 항상 거품은 어때요? 이걸로도 낼 수 있고 또 수동 거품기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어때요? 얘는 시럽을 제가 넣어서 만들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유를 150을 계량해야 된다는 거 네. 왜? 여기 시럽을 들어갔을 때 시럽을 넣어서 제가 만들 건데 시럽을 넣어서 만드는데 우유 양이 안 맞아버리면 시럽 농도 흐려지고 네. 그 다음에 또 맛도 떨어질 수가 있겠으니까 이렇게 150ml를 계량해서 이따가 제가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번 좀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과 좀 더 이제 재료의 조화를 섞어 놓는 방법 이 두 가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쁜 아이스 라떼 마키아토 시작해 볼까요? 아이스 라떼 마키아토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유를 제가 좀 더 재료의 조화로움을 위해서 제가 수동 거품기로 이쪽은 제가 기계로 거품을 내놨고요. 여기다 수동 거품기로 한번 제가 거품을 먼저 내도록 하겠습니다. 시럽 30ml. 이 시럽은 이제 캐러멜, 바닐라, 헤이즐넛, 뭐 설탕 시럽 어떤 걸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다음에 우유 150ml. 자, 요걸 넣어서 요걸 제가 우리가 아이스 거품 낼 때 제가 만들었던 40도로 제가 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 거품 내는 방법, 아이스 거품 내는 방법을 다시 한번 시청하신다면 방법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품기로 거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거품을 냈는데 거품은 여러분이 뭐 망설였지만 여기 펌프에 어떤 필터의 개수에 따라서 한 겹이냐 두 겹이냐 따라가지고 횟수는 정하시면 되고 항상 우유 거품 양은 내가 부은 우유 양이 배가 되면 다 만들어졌다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제 얼음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얼음은 여기도 이제 거품이 올라가는 거니까 얼음은 가득 채우지 않고 조금 이렇게 모자라게 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얼음을 이제 담아 놓고 우유를 이제 먼저 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잘 흔들어 주세요.
치고 이렇게 칠 때는 큰 거품이 깨지고 이렇게 돌려주면 거품이 이제 고아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고아질 때까지 이게 잘 섞어서 돌려준 다음에 이제 잔에다가 제가 부을 건데 부으실 때 그냥 부을 수도 있는데 아마 수동 거품기를 쓰면 또는 기계로 낼 때 거품이라는 거는 좀 더 많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때요? 안에 밑에 있는 우유가 다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우유가 다 들어가도록 거품을 막고 우유가 먼저 우유와 시럽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우유를 부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를 어때요? 이렇게 거품을 채워주시라는 거죠. 거품을. 그럼 어때요? 이제 커피가 들어갈 공간을 빼고 조금 모자라죠? 그래서 한번 땅땅 쳐서 이렇게 큰 거품을 좀 제거해 주시라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커피를 추출하시면 된다는 거. 이쪽도 마찬가지고 제가 한번 이걸 통해서 손쉽게 만드는 방법으로 제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시럽을 제가 좀 담도록 하겠습니다. 30ml 담겠습니다. 시럽을 넣고 그다음에 우유를 잔의 전체에서 절반이 좀 넘도록 한 6할 정도로 우유를 붓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유를 붓고 그다음에 우유하고 시럽이 좀 잘 섞이도록 잘 아래 위로 저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이제 우유 거품을 위에 옆에 제가 분한 것처럼 똑같이 커피가 들어갈 공간을 빼고 붓도록 하겠습니다. 떠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놓고 그러고 나서 커피를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커피가 이제 추출됐는데 왜 커피를 나중에 추출하냐? 우유하고 우유 거품이 분리될 때까지 기다려주기 위해서는 커피를 추출해놓고 기다리면 커피 향이 날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어때요? 이 커피 향이 안 날아가기 위해서 우유를 먼저 부어놓고 커피를 나중에 추출했습니다. 자, 옆에 보시면 어때요? 우유하고 우유 층이 분리된 거 보이시나요? 거품과 우유 층이 분리가 됐죠? 제가 그 중간에다가 커피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붓도록 하겠습니다. 한 5cm 위에서 부어놓고 양을 많이 부어주면 됩니다. 어때요? 층이 만들어졌죠? 네, 라떼의 마카다. 여기다 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만들면 어때요? 층이 있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어떤 방법, 어느 게 더 맛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여기는 어때요? 거품에도 당도가 들어있다는 거. 그냥 이건 어때요? 우유를 떠서 넣었기 때문에 거품에는 당도가 좀 더 적다는 거. 또 여러분께서 또 그림을 그리셨다면 이런 아트펜을 이용해서 어떻게요? 또 그림을 그리면 되겠죠. 그리고 요 안에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어떻게요? 그냥 요 상태로 그냥 살려주시면 돼요. 이쪽도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크게 찍어서 제가 가운데 이 그림과 같이 한번 어울려지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운데 커피 부었던 자국도 같이 그 포함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 나가면 아이스 라떼 마키아토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두 잔의 라떼 마키아토가 만들어졌는데 요것은 제가 큰 스푼 아까 떠서 넣는 거 보셨죠? 그래서 요거는 좀 쉽게 레시피는 정확히 아시면 다 넣는 거고 요거는 제가 시럽까지 넣어서 거품을 만들었죠. 이런 것들은 어때요? 뭐 물론 거품기를 쓰면 아주 편하게 만들 수 있지만 또 기계로 만들 때는 조금 더 온도 조절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좀 더 단점이지만 이렇게 만들었을 때 재료의 조화는 이쪽에서 좀 잘 일어날 거라는 거죠. 왜? 시럽과 거품과 커피와 우유.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데 어떤 방법을 선택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요 메뉴는 먹는 방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뭐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 느낌이 완전히 다 틀립니다. 근데 제가 일반 그 시중에 나와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집은 거의 없더라는 거죠. 그냥 다 섞어 넣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좀 정말 제가 이 메뉴를 만들 때 항상 강조하는 건 먹는 방법 정말 다른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거품, 커피, 우유. 두 번째는 우유, 커피, 거품. 세 번째는 잘 섞어서 이렇게 먹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는데 아까 우리 고유리 부원장님께서 좀 이쁜 거 만들어달라 했는데 네. 제가 우리 고유리 부원장님은 덜 이쁘다 했는데 어떻게 해요? 진짜 덜 이쁘죠? 덜 예쁘긴 하지만요. 현존하는 라떼 마키아토 중에서는 상위급 아주 수준급으로 예쁘게 아 그런가요? 아 여기 또 칭찬 받으니까 참 좋네요. 그러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만 넣어볼까요? 네, 원하신 대로 스트로를 이용해서 3단 먹기로 쭉 내려가시고 그 다음에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얘는 이제 시럽을 이제 밑에 넣고 위에 거품에는 아마 당도가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건 어때요? 어떻게 커피를 조금 더 커피향이 좀 나지 않나요? 얘랑 비교해 볼게요. 아 그럴까요? 네. 다 먹고 나서 설명하신답니다. 이쪽은 밑에 있는 시럽이 좀 가라앉아 있으니까 그렇죠. 이때 하얀 부분을 빨 때 단맛이 확 들어와요. 또 커피 먹으면 또 커피 맛이 확 들어오고 위에는 거품 맛 느껴지고 좀 따로따로 네네 좀 따로따로고 얘네는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있게 너무 갑자기 당도가 확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맛이 연결이 돼요. 아 그러면 요거는 언제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당도도 있고 양도 많으니까 배고플 때? 그렇죠. 배고프고 피곤할 때 그렇죠. 이때 한번 더 즐기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 방법 한번 섞어서 이제 마시면 되겠죠. 이제 항상 거품 같이 모여야 되니까 같이 마시면 좋겠죠. 그러면 이제 비슷하겠죠, 그죠? 비슷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대신에 하나의 차이 있다면 여기 거품의 단맛이 없고 얘는 거품의 단맛이 좀 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똑같은 제가 시럽을 넣었는데 얘가 조금 더 달게 느껴질 거예요. 맞아요. 네. 시럽 양이 똑같지만 네. 이게 더 달고 이게 덜 달아요. 네, 왜? 그 제가 뜬 시럽이 여기는 거품에 섞여 있으니까 얘는 거품이 섞여 있고 얘는 어때요? 거품에는 안 섞여 있고 밑에 가라앉아 있으니까 자 바로 같은 재료 뭐 같은 양으로 만들더라도 이렇게 어떤 느낌의 차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만드는 방법 설령 여러분께서 못 만드시더라도 커피숍 갔을 때 이런 메뉴 즐길 때 내가 이런 먹는 방법도 알고 계셔야 나도 그렇게 먹을 수 있고 또 내 친구들한테도 알려줄 수가 있다는 거 네. 이것이 바로 아이스 라떼 마키아토 배고프고 피곤할 때 한잔 즐기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거품이 달콤하니까 요거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두 개를 잘 활용하시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께 제가 이렇게 메뉴를 개발하고 메뉴를 만들면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알려줄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도 라떼 마켓도 알려드렸지만 또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메뉴로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